찍어야겠다. 제가 그 드래곤 퀘스트 편의점에서 뭘 샀을까요? 자, 어떤 걸 샀는지 공개합니다. 짜잔! 이겁니다. 저 지금 안 까봤어요.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보려고요. 같이 확인해 보려고요. 과연 뭐가 들었을까? 전 디오라마를 엄청 좋아하는데 사실은 그 드래곤 퀘스트 슬라임 티셔츠를 사고 싶었습니다. 근데 가격이 한 25,000원 정도 하더라고요. 한국 돈으로 25,000원 정도 하는데 좀 비싸가지고 요거를 가볍게 하나 구입했어요. 제가 디오라마를 너무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요거는 꼭 사야겠더라고요.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게 두 종류가 있는데요. 이게 전부 여섯 가지고 이게 테마가 이제 그 이렇게 하늘이 보이는 테마랑 미로죠. 던전 테마가 있는데 저는요. 요거보다 이쪽보다 이쪽이 나왔으면 좋겠어요. 특히나 요거. 이 캐릭터가 나왔으면 좋겠어요. 아, 요 리얼하잖아요. 아, 어떤 게 들어 있을까? 그리고 겉에 케이스까지. 이게 그 한국 돈으로 6,000원입니다. 조금 비싼 것 같은데 근데 보면은 피규어가 막 두 개씩 들어 있고 또 보관 케이스까지 들어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래도 한 6,000원의 가치가 있지 않을까? 한번 까봐야 알겠지만. 자, 어떤 것이 나올까요? 요게 나왔으면 좋겠어요. 근데 요거는, 이거는 좀 그렇고요. 요거는 너무너무 이제 착해 보여가지고. 자! 뜯습니다. 자, 지금 뜯습니다. 빨리 뜯어봐야겠다. 어휴, 케이스도 예쁘네요. 어휴, 예, 됐습니다. 뜯었습니다. 과연 어떤 게 나올까요? 실제로 보면 좀 더 멋질까요? 아이고, 이게 잘 안 뜯어지네요. 아이고, 아이고, 뜯었습니다. 자, 하나, 둘, 셋, 개봉합니다. 어떤 게 들었을까요? 아이고, 와, 우와, 포장이 그냥. 자, 한번 뜯어볼게요. 우와! 이 전부터 사고 싶었던, 제발. 아, 던전이 아니었습니다. 하늘이었어요. 아, 참. 그래도 한번 열어볼게요. 그래도 괜찮다, 괜찮다. 예, 슬라임 두 마리는 아니에요. 여주요, 괜찮네. 한번 설치를 해보겠습니다. 아, 그, 던전이 나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. 자, 이렇게 한, 요런 배경이, 우와! 이게 그냥 종이가 아니에요. 신기하네요. 예, 아주 부드럽습니다. 자, 이거를, 우와! 우와! 이거 봐요. 와, 멋지지 않아요? 요런 이야, 디테일이 살아있어요. 가다가 막 드르르 해서 걸리는 거잖아요. 두 가지가 있네요. 뜯어보겠습니다. 아, 이게 그러니까 이제 딱 끼우는 게 아니에요. 그냥 올려놓는 거네요. 아유, 이 두 마리가 나왔습니다. 아유, 귀엽다. 네, 여러분 다 만들었습니다. 제가 요 뒤에 있잖아요, 요게 이게 스티커였어요. 그래가지고 이렇게 떼가지고 붙였거든요. 네, 아, 역시 이게 고정이 안 돼서 스티커였고요. 이 캐릭터도 이렇게 딱 꽂아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막 이게 따로 고정은 안 되네요. 네, 아무튼 직접 만들어 보니까 디테일이 굉장한 것 같아요. 6,000원 가격에 값어치는 하는 것 같거든요.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것도 모아가지고 이렇게 쌓아놓고 싶네요. 아, 네, 아무튼 너무 예쁘고요. 네, 아, 이렇게 드래곤 퀘스트 디오라마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. 그럼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.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